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트 개장 후인데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지금 현재 9853불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정말 오랜만에 XRP가 비트코인이랑 따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XRP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항상 이렇게 비트코인이랑 따로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오늘 정보들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이 스위프트가 주관하는 전 세계적인 뱅킹 컨퍼런스 사이버스 2019가 드디어 개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웨스턴 유니온 쪽도 이제 참가를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이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행사에서 정말 중요한 발표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항상 전달을 해드리겠고요. 지금 기분 좋게 사이버스가 개장한 첫날, XRP 가격도 살짝 올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스 2019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최초로 주최하는 사이버스 행사입니다. 영국의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의 인사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In the industry. It's great to be part of this year's Sibos conference, which is being hosted in London for the very first time. As this conference recognizes, the world's becoming increasingly digitized and hyperconnected, and that's bringing enormous new opportunities and along with it, some challenges. This new economy requires a new finance. A new finance to serve the digital economy. 자, 리플사의 유료 고객이자 차기 IMF 총재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는 중앙은행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었더니 마크 카니 총재가 사이버스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많은 기회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동시에 가져온다. 이 새로운 경제는 새로운 금융을 필요로 한다. 바로 이 디지털 경제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말이다. 자, 이 디지털 경제와 새로운 금융, 아무래도 이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새로이 다가오는 디지털 경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 다음에는 사이버스 행사 시작과 함께 새롭게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씬핀의 공동 창립자가 리플사의 딜립 라오와 좋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왕이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도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치사하게 너만 알고 있기냐? 공유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사이버스 행사에서 이 XRP에 대해서 강연을 하게 될 나빈 굽타 씨는 최근에 자신이 보고 있는 패널에 대한 회의 중에 한 부분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IHS 마켓의 CEO인 랜스 우클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지불 시장의 불투명성, 비용, 환전 비용 등은, 그러니까 외환 비용 등은 앞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물류 제공자들은 입금을 받을 때, 50달러가 비잖아. 나머지 50달러는 어디 갔지? 왜 내가 받아야 할 돈이 비지? 이런 식으로 묻곤 한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나빈 굽타 씨가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런 부분들을 리플사가 고치고 있는 중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이버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발표를 한다라는 의미 외에 또한 이 리플사를 더욱더 많이 알릴 수 있다라는 그런 목적 외에도 이 네트워킹의 효과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 주요한 금융 관련된 인사들이 모이게 되는 자리죠. 여기에 이제 리플사의 직원들이 네트워킹을 시작을 하는 거죠. 명함도 주고받고 사업상의 이야기들도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파트너십, 사업의 확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매 행사마다 참석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중동의 은행이 리플넷에 가입했다라는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리플사에서 발견된 그런 소식이 아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제 XRP 커뮤니티에서 정말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찾아낸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은행이냐? 바로 여기 있는 푸자이라. 저는 이름을 이렇게 많이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요.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7개 토호국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죠. 이 푸자이라, 푸아그라 아니면 곰돌이 푸가 생각나는 그런 이름인데, 이 푸자이라의 국립은행이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리플넷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정보입니다. 자,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중동에 있는 기업가들을 위한 매거진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 페이지에 National Bank of 푸자이라가 리플넷을 통합시켰다라고 나와 있죠.
참 이런 건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이 찾으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리플사는 또 다른 은행 고객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중동 쪽이 계속 모든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이뤄낸 성과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바라는 거 이제 중동 쪽에서 XRP가 사용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소식들도 이제 리플사가 계속해서 신뢰를 얻음으로써 들려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리플사는 몇 개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을까? 지금 2019년 9월 24일이죠. 2019년 1월 달에 이제 200개가 넘었다라는 발표를 공식적으로 해주었었는데요. 최근에 이 페이셜 뱅크, 이 리플사의 파트너로서 들어오게 된 은행의 직책을 보면 CIO인 것 같죠?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리플사는 250여 개의 은행들, 그리고 외환 관련된 사업자들을 이제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0개, 좀 숫자가 생각보다 기대를 했던 것보다는 좀 적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주일에 2개, 3개, 그리고 리브라가 발표가 되었을 때는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업체들이 이제 리플사로 몰렸다라고 하는데, 전 250개를 훌쩍 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물론 리플사로부터 나오는 공식적인 그런 발표는 아니고요. 이 페이셜 뱅크의 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300개 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최소한 250개 은행들을 고객으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그리고 이 사람의 직책은 페이셜뱅크의 Chief Digital Officer CDO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제 오늘 XRP 커뮤니티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던 그런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한글 기사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계 은행 HSBC가 최신 리포트에서 XRP 원장을 기업 경계와 기존 시장 구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규정을 했다. HSBC는 리플의 XRP 원장은 토큰을 활용 실시간 크로스보더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했다. 해당 리포트는 분산 원장 기술이 어떻게 금융업계 비용과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자체가 분산 원장 기술에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였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 보고 계시는 페이지가 그 공개된 보고서인데요. 여기에는 리플사와 XRP의 레저 이름이 아주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나왔었던 한글 기사가 꽤 정확하긴 한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빠졌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이제 빠뜨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이 지불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부터 읽어보면은 DLT, 분산 원장 기술을 사용하면 엔드투엔드 거래가 가능하고 비용 및 운영 위험, 결제에 걸리는 시간도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XRP 레저는 중앙은행들의 통화들을 대표하는 토큰들을 사용해서 실시간 국제 결제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 그냥 토큰들이 아니라 중앙은행들의 토큰들을 XRP 레저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중앙은행들은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한 리플사는 이 50여 개가 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몇 년째 일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XRP 레저 내에서 토큰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XRP 레저 내에서 이러한 거래들이, 작업들이 이루어진다면은 XRP가 앞으로 활용될 곳들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겠죠. 인터레저 프로토콜과 XRP 레저를 통해 가지고 그 어떤 토큰들을 원하는 외화, 원하는 암호화폐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XRP. HSBC에서도 이제 XRP 레저를 게임 체인저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기사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분산 원장 기술이 게임 체인저인 것이고요. XRP 레저는 거기서 예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XRP 레저를 게임 체인저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살짝 수정을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때그때마다 행사 소식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중앙은행이나 세계은행에서 행사를 개최하면은 꼭 이렇게 리플사의 직원들을 한두 명씩 불러가지고 함께 이렇게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냥 그들이 심심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저런 토론들, 회의들이 많이 오고 갔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만 할수 있을 뿐이죠.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냥 리플사의 직원들을 장난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 HSBC에서 예를 들었다시피 중앙은행들을 대표하는 토큰들을 XRP 레저상에서 교환을 한다. 물론 단순히 예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테스트를 했었다라고도 저희가 동시에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PDF의 한 페이지가 많은 XRP 홀더들을 흥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저희가 바라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영상을 만들다가 새롭게 추가된 그런 소식입니다. 바로 이 사이버스의 오프닝 개회사가 공개가 된 것인데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스위프트의 새로운 수장입니다. 가프리드 AKI 고길동 씨가 내려간 후에 새롭게 자리를 차지한 사람인데요. 오프닝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스위프트 GPI를 출시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국제 실시간 지불을 몇 초 만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야심차게 이렇게 발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부분만 잠깐 볼까요? Launching GPI instant that will hook up GPI with real-time payment systems. And of course with banks playing a front and center role. We've done some trials with payments moving across continents, account to account, in just a few seconds. So yes. International payments in seconds. But we are not going to stop there. Our vision is to become an instant global network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which means creating an even more efficient and interconnected payments, launching GPI Instant.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가 이제 잘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스위프트가 짱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불, 그러니까 메시징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서는 많은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는데 결제에 관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다. 여기 있는 뱅크 XRP 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 니들이 메시징 시스템을 발전을 시켰어. 근데 결제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도 분명히 생각이 있을 것인데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될지 제가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XRP를 쓰면 정말 좋겠는데 세상 만사가 어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 주지를 않고 있죠. 자, 아무튼 이 굉장히 비범한 전략가의 풍모를 뽐내고 있는 스위프트의 새로운 수장, 이 별명을 하나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별명이 있으면 이제 답글에서 남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사이버스 2019 개막하게 되었고 어제 오늘 나온 중요한 소식이었었던 HSBC의 보고서, 새로운 뱅킹 파트너 추가 등등의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광고 시청 처음부터 마무리 될 때까지 시청 및 재생 부탁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감기 조심하시고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또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